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손 어디 가세요? 이제? 아니 조심하세요 손. (웃음) 안녕하세요. 이불털다의 수장 홍규성입니다. 이불털다의 얼굴 마담 찰리입니다. 이불털다에서 아이디어를 맡고 있는 공규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할 얘기는 예. 이제 우리도 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니까 네. 이게 다들 각자 지금까지의 사진 생활 중에서 무조건 베스트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때는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떤 이 순간이 특히 기억이 남는다 싶었던 사진들을 제가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사진이 2018년도에 맨하탄 비치에서 그 비치발리 볼 때래요. 네. 그렇겠지. 아 맞아. 네. 너무 그냥 땡볕에서 막 저거만 그냥 막 산자 막 그냥 다이브하고 다이빙하고 막 치고 이런 것만 찍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비치발리 볼 대회할 때 언니들이 뭐, 손 어디 가세요? 이게? 아니 조심하세요. 손 네, 볼거리 상당히 많은데 거기. 아이 일이잖아요 일. 엄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좀 뭔가 좀 다른 걸 찾아보자 해가지고 가는 게 결국 이 프레임이었는데 이 프레임 진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쨌든 우산을 누가 눕혀놓고 있었고. 아 눕혀놓은 거야. 이렇게 눕혀 등 뒤에를 눕혀놓은 거죠. 이 사진 진짜 힘들었던 이게 F가 16인가 20인가 거의 20이 넘어요. 거의 확 쪼갰구나. 완전. 왜냐하면은 거리가 있으니까 예. 디테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아, 엄청 쪼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소도 아마 땡볕인데도 1600까지 올렸을 거예요. 서브하는 그걸 찍으러 가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앉아서 로우 낮은 앵글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손이 올라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저걸 하려고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지. 또 그런 게 기억에 남지. 한 경기를 거의 저 사진 이 사진 만들려고 한 경기를 기다렸어요. 저것만 보고 있었구나. 손 올라오고 맞추는 것만 하려고 한 경기를 봤어요. 그냥 거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시 만드는 사람이 고생을 해야지 보는 사람이 즐겁다고. 그게 얼마 전에 내가 봤던 뭐야 골목식당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연돈 사장이 만드는 사람 고생을 해야지. 맞다 만드는 사람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지. 사진도 좀 힘들게 찍어야지 보는 사람 눈이 즐겁다고. 그렇죠. 네. 심플해 보이는데도 과정은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그렇죠. 많이 남는 그렇죠. 거 같고. 그래서 이 사진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억에 남습니다. 3년 전? 네. 3년 전의 사진이에요. 그때 나랑 친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왜 나 같이 안 가러 갔어요? 그렇지. 나도 누나들 보고 싶었는데. 결국 키가 190이 넘으세요. 누나들이. 아니 보는 거잖아. 그러다가 딱이 맞잖아요. 얼굴이 한몰 될지도 몰라요, 진짜. 키가 190이 넘으면 서면은 그냥 엉덩이만 보이긴. 거의 뭐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제 맞으면 거의 등짝 보는 거지 뭐. 아 근데 진짜 멋있어. 멋있어. 예. 아 정말 멋있어요. 맞아요. 다음 사진은 작년 10월에 찍었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제 일 사진 말고 좀 개인적으로 찍는 사진들은 집착 같은 게 있는 게 실루엣에 대한 좀. 맞아. 실루엣 좋아해. 실루엣에 대한 실루엣 좋아해요. 사람의 이런 뭐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 많이 안 쓰고 최대한 사진 전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조금 실루엣을 좀 좋아하는 예. 편이에요. 프레임을 딱 보면서 만들면서 딱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조르주 수라 조르주 수라의 그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보니까 그 그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약간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와이드한 사진은 아니에요. 135mm를 찍었어요. 아 진짜? 형님 백통 좋아하시잖아요. 예, 약간 예. 그거를 딱 공감할 수 있는 게 이런 프레임이 나와요. 135 레인지에서도 예. 저는 심플하고 색깔 있고 나름 좀 약간 뭐 그런 이제 미술 작품을 좀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친 거는 좀 있는데 만족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스스로도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새로 하고 싶긴 해요. 그거 그러니까, 옛날 버전도 있잖아요. 옛날 버전 있죠. 옛날 버전도 같이. 옛날 버전을 2016년도에 이것만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그렇죠. 없죠. 아무래도. 예. 그러더니 보니까 그냥 그거 만들고 나서 나중에 또 오면은 이거를 다르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러고는 야. 이제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이제 한 보름 전 있죠. 보름 전에 갔다 왔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도시까지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프레임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이스 니드
애들 이후 뒤에 예, 있어요. 예.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밤이었고 삼각대가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을 좀 만드는 데는 조금 힘들었어요. 다시 만들고 싶지만 나쁘지 않았다. 예.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질문. 예. 그러면 그때 그 망원경하고 망원경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착한에 나 같으면 같은 사진이라고 그러지. 같은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으면 그런 착한에. 오늘 약간 대놓고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뷰티고. 그래서 이 사진도 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형은 왜 사진에 뱀모가 있어? 아 이거 내 아이디. 나 이거 돈 보내주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찍어서 여러분 돈 보내려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굳이 고르라면 저는 이걸 한번 귀엽다 고를게요. 오키나와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물론 멋진 사진도 있고 뭐 예쁜 사진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순간 포착이라는 거에 입각해서 볼 때 제일 잘 나온 사진이 아닌가. 한 소년과 한 소녀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찍힌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엽다. 예, 포즈도 귀엽고 표정도 귀엽고 이래가지고 이 사진 고른 이유는 별다른 이유 없고 그냥 제가 한 순간 포착 중에서 가장 귀엽고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고른 거예요. 예. 뭐 색감도 괜찮았고. 언제 왔던 거예요? 꽤 오래됐죠. 저는 오키나와 옛날에 그러니까 하와이 살다 보면 일본말을 다 잘해요. 네. 하와이. 여기 살면 이제 그거 잘. 그죠. 여기 이 동네 일본인 많잖아. 아 근데 하와이 살 때는 가게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일본말로 이야기를 해요. 아 그 정도야. 예, 왜냐면 관광객들이 일본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스페니시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일본말 거의 써야 돼요. 아 그 정도구나. 예, 그 정도라서 진짜 일본 사람 많고. 리스닝 확실히 되시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일본 사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일본 여자도 많이 나갈 거예요. 박수 한번. 아 맞아, 저 이 사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사진 역시나 또 실루엣. 저도 이제 나름대로 실루엣 매니아 또는 뭐라 아, 또 그 성애 실루엣 실루엣 성애. 아 성애. 아 있어 그 실루엣에. 나도 한때 잠깐 실루엣에 미쳤던 적 있거든. 예. 그 실루엣이 주는 감동이 있어. 실루엣 더더군다나 나는 바닷가 근처 사니까 아, 더 이제 자주 나가잖아요. 맞아. 바닷가 근처로 나가다 보면은 근데 솔직히 바닷가 나가서 찍는 사진은 뻔해요. 해 지는 거, 뭐 바닷가 뭐 배 지나다니는 거, 맞아, 뭐 맞아, 맞아. 여기가 아마 베니스 비치였을 거예요. 베니스 비치인데 이제 사진 찍으러 왔다가 해가 질 때 되게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찍으려고 하는 분 근데 보니까 아, 다 전부 다 카메라 들고 찍는 거야. 그런데 보면 알지만 사람들 다 다른 포즈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 각자의 모습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전부 다 선셋 찍지만 뭔가 다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동생 같기도 하고. 되게 어쨌든 되게 균형이 좋고 예. 위랑 아래랑 저는 균형이 엄청 반으로 딱 갈리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간격이 깔끔하고 되게 우리 공교수 아니 아 분석이 그냥 예술이요. 뷰티 이쁘게 사진 보면서 사람들 재밌구나. 바닷가 사진 찍으면서도 다 저런 똑같은 게 아니죠. 사진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셋이 사진 찍으러 나가더라도 다른 거 다른 식잖아. 맞죠. 예 맞아요. 최근만 해도 우리가 셋이서 같이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네. 다 다른 그러니까 다 다른 사진 찍었지. 셋이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아 근데 와 이거 문이 작살난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서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실루엣도 좋아하지만 그림자 사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치. 아, 그림자 좋지. 그림자 사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미니멀리즘을 되게 선호해요. 패턴이잖아요. 예, 선호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이에요. 진짜 보면은 사진 속에 사람은 세 명밖에 없고 텅 비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로 인해서 사진을 꽉 찼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텅 비었는데 꽉 찬 사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패턴이 보여주는 그 신비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3D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아, 야, 이거 진짜 괜찮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무슨 패브릭 디자인 같은 느낌도 들었었고 더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무슨 신문 디자인 같은 느낌이 좀 신문도 약간 그런 칼럼 그 신문 맞아 맞아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건 난 너무 좋은 게 이게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그림자와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패턴을 예. 사람들이 망치고 있단 말이야. 예. 망치고 있단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있음으로 해서 그 패턴을
없애버린 거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주는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야. 아, 그렇죠. 욕심 나는데 이거. 아, 이게 사... 괜찮지?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만들고 싶을 정도로 욕심 나는데.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아 이거 필름으로 한번 가야겠어.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좀 심심할 수 있지. 오히려 그게 심심했을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패턴을 망침으로 인해서 이 사진이 특별해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꽉 찼어도 이상하고 어 맞아. 딱 구석에 저 세 명이 있지만 그 세 명으로 인해 사진이 꽉 차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진짜 이쁘다. 저는 미니멀리즘을 표방하지만 그걸 동시에 꽉 채웠던 사진들을 느낌을 줄 수 있어가지고 운명 좀 다르게 보이는데? 아 그래요? 평소에 머리 다르잖아요. 평소에는, 머리도 묶고 아 머리 묶어서 다른가 봐. 아, 평소에는 아, 맨날 아. 조루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뭐 고자 조루 네, 저는 두 분이 너무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갑자기 심오한 사진의 세계를 보여줘가지고 나는 형님이 좀 가볍게 올 줄 알고 가벼운 사진만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할 걸 그랬죠. 내가 먼저 할 걸 그랬어. 진지한 사람입니다. 웬일이야 갑자기 안 어울리게. 뷰티고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예. 예전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예. 펜타토닉스라고 아. 미국의 아카펠라 예. 팀이 있어요. 아카펠라 좋아하잖아. 저 아카펠라 예. 좋아하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부터 굉장한 팬이었는데 예. LA에서 마침 공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갔어요. 예. 자리도 스탠딩석이야. 제일 앞자리야. 맘만 먹으면은 내가 가수랑 하이파이브가 가능한? 바로 내 앞에 있던 사람은 아예 무대로 불려나가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갖고 왔던 자리인데 가가지고 막 그 공연 보면서 네. 너무 행복하게 난 찍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은 걔가 게이야. 아 이 미치라는 예. 페타토닉스 멤버 중에 하나인데 게이예요. 유명해요. 예. 솔직히 뭐 게이라고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뭐 내 예. 친구 중에 뭐 게이가 있겠지? 몰라 나한테 저기 아버님 예자 좋아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아드님 소식 사진을 올리셨던데요. 아버님 바위도 있으니까 아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가끔 뭐 TV에서라던가 네. 뭔가 게이인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아 저 사람은 게이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죠. 얘를 현장에서 노래하는 걸 보면서 내가 사진 찍고 있잖아.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사귀고 싶은 마음이잖아. 남자거든? 아, 예. 왜? 걔 싫어하세요? 아니요. 걔를 협박하십니까? 좋아서. 아 네. 아 근데 진짜 딱 보는데 예. 와씨 그니까 살짝 욕이 나오면서 예. 겁나 섹시하다 이거.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얘 특히나 예. 얘 노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얘가 특히나 남잔데 예. 완전 하이피치 소리예요. 그걸 직접 봐야만 알아. 이게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 미치라는 이 가수의 예. 그 힘이 그냥 그 전체 공연장을 완전 탁 실어넣는 거야. 한번 얘가 또 고음에 남자인데 고음 목소리가 탁 떼어버리잖아. 네. 그거를 그냥 쫙 질러대는데 아... 공연 전체가 막 확 이러는 거지. 아... 알기는 거 옛날에 그 스키드로우라고 아세요? 아나 아는데 스키드로우의 그 세바스찬 바하라고 있는데 내가 그 앨범을 샀는데 그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사람 거. 근데 남자가 봐도 야 사람이 이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 스키드로 노래까지 잘해. 짜자자자자자자 뷰티 이쁘게 내가 사진 찍다가 물론 미치가 나를 보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 쪽을 바라면서 나랑 둘이 마셨단 말이지? 아 와, 나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좋아하던 가수인데 예. 이렇게 현장에서 그 이 가수의 매력을 내가 더 알아버리니까 그렇죠. 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 내가 골라봤어요. 아. 대박. 공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는 제가 처음 본 공연이 들국화 콘서트였거든요. 들국화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형님 몇 년도 얘기해 주실래요? 아 예, 이야기 많아요. 당시 부산에서는 공연이 없었어요. 다 공연들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전인권 씨가 머리가 까맸나요? 하얗나요?
나는 첫 콘서트 예. 싸이. 싸이 딱 강남스타일 뜨자마자 아 진짜? 어 뜨자마자 그 후에 그 육집 육갑 들고 나타나가지고는 예, 예. 육집 이름이 육갑이거든요. 예. 아. 콘서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육집 육갑을 다 줬어요. 아 진짜? 앨범 현장에서 자 우리 모든 관객분들 예. 육갑 다 받았죠? 예. 들어 올려보세요. 아 그다 그다. 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작전이야. 아, 본인 비주얼을 위해 작전이야. 아야, 난 너무 행복했어 가지고. 물론 뭐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다음 사진은 그림인가요? 사진입니다. 아니 그림을 찍은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사진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셨는데. 네. 이 사진은 이제 또 우리 규성이랑 제가 네. 뉴멕시코에 놀러 갔을 때 찍은 네. 사진이에요. 산타페예요, 산타페. 오, 예. 도시 이름이 산타페. 예. 이 사진이 생각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진을 찍고 우리는 혼났어. 왜? 아 누구한테? 이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냥 형이 찍으니까 그냥 예. 와서 한 장 찍어야지 이렇게 예. 하는데 갑자기 여기 옆에 있는 강아지가 그렇지 짖더라고요. 아 짖는데 아저씨가 할배가 딱 보더니 Don't take a picture! 아 진짜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 갔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영어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Don't take a picture of me. 네 그렇죠. 그래요? 한국말로 했으면 더 웃기겠다. 사진 찍지 마! 이 사진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걸 그림으로 봐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아, 예. 이 강아지가 날 쳐다보고 있잖아. 네. 아, 이 모습이 난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짖었지. 아, 그리고 그리고 짖었지만은 이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세월을 느끼게 해주는 예. 이 모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산타페 자체가 예. 어딜 가도 그림이었어. 진짜 좋아요. 솔직히 그거는 인정이잖아. 그래서 근데 네. 이 할아버지는 자기 사진 찍기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장 인상 깊은 사진으로 누가 봐도 찍히기 좋은 자리에 소개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가게 입구에 앉아가지고 아 그래요? 야, 가게 입구야 가게 입구에 예. 그러니까 개인 집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찍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고는 이제 튕기는 거지 그렇지 아. 그렇지 대형적인 아 이게 좀 이제 뭐 관조 아 코를 산타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또 이제 그 우리 아 공유하고 싶지가 않다 정말 아, 우리가 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예. 너무 좋았어. 하필이면 또 우리만 따로 앉는 자리가 아니라 예. 커뮤니티 테이블이라고 모두 예. 공유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식당 다 테이블이 있는데 예. 진짜 큰 테이블에 진짜 예. 여러 사람들 다 같이 앉아서 예. 예. 낯선 사람들이랑 앉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그냥 뭐 먹냐 예. 그래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재밌다. 근데 예. 규성이가 예. 칠리 속에다가 이제 치즈 넣고 구운 예. 롤다 시켰어. 예. 진짜 맛있었고 예. 비주얼도 그걸 보고 모든 왜 그게 맛있대. 저거 뭐야 이거 예. 막 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저거 시켜야 된다고 아 그래서 기억이 난다 그래서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이 예. 기억을 안 남게 할 수가 없는 아 나는 앉아서 이렇게 하면 뭐 예쁜 여자 예쁜 넘어가실게요 할머니들 아까 아 무슨 예쁜 여자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뷰티고 마지막 사진은 흔치 않은데 모든 게 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그 그림이 나왔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뭘까? 이거는 뭐 두 분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 요건 아 이거 예, 항상 이야기를 막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도 많이 이 사진은 현재 제 사이트에도 메인으로 걸려있고 아, 사이월드로 간 줄 알았어. 찍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렇지 고생을 해야지 보는 사람들이 즐겁다고 여길 가기 전에도 예. 모뉴멘트 밸리에서 찍은 사진들을 검색을 하면서 네. 이런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단 말이야. 네. 이거랑 비슷한 사진을 봤는데 여기서 별이 있고 아래 차가 지나가면 얼마나 예쁠까 그렇지. 라는 상상을 하고 갔어요. 예, 예.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장소를 못 찾은 거야. 어딜 봐도 이 장소가 안 보이는 거야. 예, 예. 우리 엄마랑 이제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예. 시간상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뭐 포인트 있으면 거기서 사진을 찍자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못 찾았어. 찾았네. 이거 숨어있는 데인가 보다. 아니면 거기 모뉴피트를 들어가서도 그 돈을 내고 인디언하고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구역이 있거든. 예, 예. 아 거기에 숨어있는 데인가 보다 이러고 돌아 나오려고 잠깐 나와서 쉬려고 하는데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이 장소인 거야. 아... 어 정말로 딱 보자마자 예. 어? 이러면서 확인하게 된 거야. 네. 그게 점심 한 12시, 1시쯤 했던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벽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밤까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지금은 난 12시. 어머니도 차에 계시고. 어머니도 같이 있고.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
엄마랑 그냥 사진 찍고 놀았어. 아. 내가 진짜 엄마한테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나 이거 정말 찍고 싶어. 근데 뭐 엄마도 뭐 워낙에 이제 나한테 많이 맞춰주시는 편이시긴 하시는데 불편하시긴 하셨을 거야. 나도 좀 미안하긴 했어. 근데 아, 너 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올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오늘 찍고 싶은 거야. 그렇지. 엄마 이거 기다리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 이게 아래 보면은 사진에 이렇게 불빛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해가 떨어지면은 일반인 차가 거기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차를 보기가 덜 되겠다. 거기에 거주하는 인디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 낮에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로컬 액세스 온리군요. 어. 아. 낮에는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던 길인데 밤만 되면은 인디언만 갈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인디언이 지나가야 돼. 네. 어, 그렇지. 아니, 별은 떴어. 예. 별은 이제 충분히 봤어. 얘만 지나가면 되는데 인디언만 거기 기도하고 있었구나. 두 시간 기다렸나? 별 뜨고 나가지고 안 되겠다.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엄마도 힘드시고 나 같으면 빨리 가가지고 숙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접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딱 트럭 하나 들어오더라고. 이 시간에 저거다 이래가지고 에이, 설마 네. 설마 어? 졸로 가네? 오. 어? 쉬워. 어? 이러면서 빨리 어? 그래가지고 접으려다가 딱 말고서 어. 기다려라 네. 딱 기다려라 촥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은 예. 사진이에요. 야, 기억이 그러니까, 남을만해. 남을만. 진짜 거기서 내가 같은 자리에서 9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야. 물론 이제 사진 자체는 예. 뭐 편집이 많이 들어갔지. 그 색깔도 약간 조금 몽환적인 느낌을 내려고 내가 일반적인 별 사진보다는 약간 보랏빛을 좀 많이 넣었어요. 약간 그 자체에서 그 시간을 다 내가 내 그때 기억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골랐던. 정말. 이게 진짜 박수 좀 하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나는 평소에 그냥 탁 찍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니고. 무시한데? 아니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해주다 보니까. 영혼 없이 동의를 하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아, 생각이 없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아이 뭐 이렇게. 아, 아이, 잘 즐거웠네요. 예, 즐거웠어. 우리 셋이서도 이렇게 사진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본인이 찍었던 사진 중에 좋았던 상황? 이걸 얘기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지, 예. 그냥 아 어제 무슨 사진 찍었는데 그거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봤지 아예 그 자기 히스토리 중에서 얘기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봤던 형님의 진지한 모습. 정말 아니 나랑 놀면서 이런 모습 안 보여주는데 내가 알